아, 이거 거꾸로 붙여놨네. 아, 진짜. 그럼,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이걸. 어. 안녕하세요. 오늘의 옷장의 현준. 아윤입니다. 어, 아윤, 머리 색깔이 많이 빠졌어요. 그, 지난번에 거의 뭐, 스모프였거든요? 아니, 이게 머리를 하루에 두 번씩이나 감았더니 이렇게 색이 빠지더라고요? 일단, 지난번보다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혹시 어디로 갈 거예요, 저희? 오늘은 패티들이 그렇게 많다는 남가좌동에 갈 겁니다. 남가좌동에 패티가 많아요? 학원가를 가면은 그렇게 잘생기고 예쁜 학생들이 많대요. 학생가요? 학원가요? 학원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남가좌동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학원가에 패티들이 그렇게나 많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가 볼 건데요. 지금 바로 찾아볼게요. 어딨지? 안녕하세요. 오늘 옷장인데 저희 촬영 한 번만.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어디 가는 길이었어요? 아, 제가 저글링 학원에 다니는데. 네? 저글링이요? 저글링이요? 다시 장난이고. 아, 장난이야. 아, 영어 학원 다녀요. 아, 영어 잘해요. Hello. 아니, 저 나이스 미치. 그래서 다니고. 아, 이제 배우고 있는 거. NCT 배우시는구나. 혹시 그 한상진 어떤 룩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댄디룩을 좀 좋아합니다. 댄디룩? 네. 그럼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은 저희 스튜디오 가가지고 평상시에 어떤 옷을 입는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학원 한 번만 찍고. 다 찍읍시다. 이제 막 다니기 시작했는데.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엄마한테 한번 전화. 아, 같이 네. 갈까?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갑시다. 네, 오늘도 그 연행을 해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가려다가 연행된 17살 문지훈입니다. 문지훈님. 네. 혹시 이 교복 한입? 어, 맞아요. 한입 예고 가시나요, 이번에?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예고 같은 경우는 네. 특별한 뭔가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재능. 재능? 혹시 어떤 재능이? 열심히 했어요. 아. 자, 열심히 하면 안 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안 될 거 없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가끔 배신할 때도 있고요. 혹시 그러면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전 취미는 이제 한 번씩 운동하러 나가고. 운동이요? 네. 무슨 운동? 저는 선수였는데. 혹시 어떤 선수 하셨는지? 제가 전 철인삼류 국가대표였어요. 국가대표요? 네. 그게 뭐예요? 그게 세 가지 종목을 안 쉬고 이어서 하는 거거든요. 어머? 수영, 사이클, 달리기를 이어서 하는. 아, 근데 진짜 국가대표였으면은 이번에도 좀 나가셨던 거예요? 꿈나무 국가대표. 중학생 선발전에서 뽑혀서. 그 어떤? 제가 주 종목이 달리기니까. 아. 50m 몇 초? 저 단거리는 안 들었어요. 장거리밖에. 장거리가 뭐예요? 아, 긴 거! 아니, 생각이 안 났어요, 생각이. 요거 편집하면 가야 돼. 아이를 지켜야 되니까. 좀 심각하시네. 준이, 근데 그 신체 수평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요, 네. 키가 181에 네? 65kg입니다. 오늘도 그럼 빠질 수 없죠. 키 한 번만 전화 재보실까요? 뒤 한 번만 돌아보실까요? 진짜 죄송한데. 네. 발에 구기 너무. 아, 오늘 조금 구비는 거 주셨어요. 좀 비쌌나요, 오늘은 또? 아니요, 전혀. 이것도 그럼 편집 한 번만 해주세요. 아,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지훈님, 평소에 어떤 패션을 즐겨 입으시는지? 네, 저는 여러 가지 다 입어요. 아, 여러 가지. 캐주얼, 네. 뭐 댄디, 뭐 스트릿. 네.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저는 댄디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고. 남친 댄디로. 다 입는다는 거는 그냥 패션의 완성은 뭐다? 얼굴이다. 혹시 그럼 여자친구는 있나요, 지훈님? 아니, 없습니다. 그 편집자님, 지훈님 인스타 계정 한 번만 이렇게 딱 띄워주세요. 이쪽, 이쪽. 혹시 지훈이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은 연락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건우님은 가방 검사를 하는데 혹시 아윤님 오늘도 가방 검사하나요? 가방 들고 오셨나요? 아, 네, 들고 오긴 했습니다. 그 가방도 이쁘네? 저희 누나가 사줬어요. 근데 약간 등산 가방 같이 생겼는데. 아, 등산 다니죠? 저희 누나가 사줬는데. 아, 가방이 진짜 예뻐. 진짜 예쁘긴 예쁘다. 근데 열어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 자, 제일 어머? 네? 역시 천인삼류 경기선수. 아니, 그 보통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썰이 있습니다. 아,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시고 혹시 수영해서 혹시 오신가요? 수영해서 한강 건너서 오셨구나. 이게 다음 또 뭐 있나요? 이 친구 누구예요? 이 친구. 아, 육스는 못 말려해. 맹구씨 아니에요, 이분? 맹구도. 네. 근데 맹구 머리색이 약간 그 염색을 했어요?
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아, 이미지 관리. 약간 귀여운 척, 귀여운 척 하려고 네. 다니는구나. 또 재밌는 거 뭐가 있을까요? 어머, 이건 뭐예요? 뭐야, 저게? 아, 이게 뭐야? 이거 하나씩 드릴까요? 이게 좀 키즈맨들이네. 어머, 이런 취향이구나. 아니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플러팅을 하기 위해서. 아, 플러팅. 아, 제발 이렇게. 아, 진아, 너 미쳤어. 노코멘트 할게요. 아니, 여자들은 이제 일반 밴드는 안 좋아합니다. 이게 딱 이런 공주 같은 밴드를 갖고 가요. 여자들이 좋아하기 맞아요. 때문에. 정답. 저도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 지난번 게스트 건우님은 그래도 그 책이라도 있었는데 지우님은 그 책이 있긴 있는데 1인 가구 코타로는 이거 새 거 비닐도 안 뜯은 새 거 같은데요? 아, 저는 원래 만화책 사면 비닐 안 뜯습니다. 아, 그러면 수집? 냅두는 용으로. 저도 옛날에 그 나루토 혹시 아시나요? 네, 알아요. 나루토 비닐 안 뜯고 수집했거든요. 이거 돈이 됩니다. 네, 알아요. 진짜요? 이런 게 뭔 돈이야?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사복 패션을 한번 보러 가볼까요? 가볼까요? 어디로 가시죠 또? 우리 집. 아, 오케이. 일단 가봐요. 가봅시다. 오, 완전 다른 사람인데? 멋있다. 진짜 다른 사람이네.